자, 그러면 경제 치용학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경제 치용이라는 얘기는 이게 중농주의는 이게 좀 잤어. 고치시고. 예. 이 중농주의는, 그 경제 치용의 중농주의는 학문이 실제로 사회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유학의 한 주장인데요. 보통 경제 치용, 중농주의, 이런 이제, 얘기를 부르죠.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뭐냐면,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제가 나중에 좀 전화 볼게요. 지금 강의 도중이에요. 예. 자, 거기 이제 보면, 중농주의의 이제 선구자가 유영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유영훈은 그 17세기 중반 때 사람이야. 그 왕어 보면 혈족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군전론을 주장을 했죠. 군전론. 그래서 이제 군전론을 주장해서 그 관리, 선비, 농민들에게 차등 있게 뭐냐면 토지를 재분배하자. 그리고 자영농을 육성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자, 이 군전론은 이제 그 전제가 뭐냐. 그 전전제를 이상으로 했지만, 이 전전제 자체가 이제 이상적이고, 우물정자로 해서 나눠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전제의 어떤 형식보다는 그 이념, 균분의 이념을 살려서 이런 그 군전론을 주장했는데, 자, 그 전제가 뭐냐면 토지의 국유화예요. 그러니까 지주전환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토지의 국유화와 국가재정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 선비, 농민들의 차등있게 토지를 분배하자. 그러면 이렇게 분배된 토지는 그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겠어요? 경작권을 주는 거죠. 경작권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또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결부제 대신에 경목법을 사용했어요. 결부제 대신에 경목법을 이제, 사용했다. 토지의 절대 면적. 예. 그리고 이제 자영농을 바탕으로 농병일치, 군사조직과 산업일체 교육제도를 확립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농가 인구당 1경지를 지급해서, 1경을 지급해서 매 사경마다 군인 한 명을 차출하고, 그리고 3명의 보위인을 이제 삼는 이런 농병일치적인 것들하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선비도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비들도 이제 땅을 나눠주는데, 이 땅의 크기가 농민보다 좀 커. 그래서 2경부터 4경까지 농민은 1경만 나눠주는데, 그래서 이제 관리의 품계에 따라서 지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일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이 사람은 완전한 상위평등을 주장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뭐냐면 상위평등을 뭐냐 주장했던 것보다는 좀 선배에 있죠. 사대부를 좀 우위에 두는 그런 것들을 사고방식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신분제 그대로 인정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노비제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노비제도. 그래서 현종 때 무슨 제도가 실시됐냐면, 노비종목법을 실시했어요. 노비종목법. 물론 이제 그 후에 폐지됐지만, 그 노비종목법에 대해서 상당히 지시를 했고, 그리고, 노비세습제를 폐지했죠. 노비가 세전되는 것을 폐지를 했고, 그럼 노비가 없으면 누굴 이용하냐? 고공을 이용하면 된다. 고공. 고공은 뭐죠? 고공? 고공은? 이건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죠? 고공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양반제도 인정했지만, 그 안에서도 노비제도 전제적 폐지해서 노비세습제 폐지, 노비종목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다음 노비 대신에 고공제도를, 노동력을 이용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영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보죠. 이익을. 자, 이익은 이제 한전제를 주장했는데, 한전제. 토지의 그 소유를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한선을 설정했죠. 근데 이제 책마다 한국사통론의 후세미에서는 상한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하한선, 상한선 그 말이에요. 그냥. 어디 이제 그 범위를 한을 하거나 토지수를 상환하거나 좀 다른 건데, 하여튼 하한선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중국의 전전제가 현실성이 없다. 너무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유엔의 군전제는 너무 급진적이다. 왜 급진적이라고 판단했냐면, 지지존재를 뭐냐면 부정했죠. 국방과 토지 국유화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현실에 입각한 토지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시된 게 한전제인데, 자, 한전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영업전을 주는 거죠. 영업전. 그 영업전을 설정해가지고 토지를 영업전으로 주세요. 그래서 한 가오당 생활에 필요한 영업전을 설치해서 그 영업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영업전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전에서 자기가 토지 소유가 영업전 부족하면 그 안에서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지만 자기 토지는 팔 수가 없어. 그렇지만 영업전 이상으로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 팔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점점 토지 소유가 평등화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주장했던 것이 그 한전제다. 하한선 설정해서 영업적인 하한선 설정해서 영업적 초과 경우에는 그 뭐냐면 할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게 만들고, 영업적 부정하면 살 수 있지만 할 수는 없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난 토지 개혁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주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지주존재 인정해서 전진적으로 토지제도 문제를, 지주존재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이 사람은 또 6존을 가지고 있는 6존. 이 6존은 뭐냐면 나라와 빈곤의 나라의 빈곤과 농촌 피폐를 잃었던 여섯 가지 그 벌레들. 이렇게 보통 그냥 충자 갖다 많이 붙이잖아요. 뭐 일배충, 툭하면 충자 갖다 붙이죠 요즘에는. 근데 이때는 이제 조물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그 여섯 가지를 이제 뒀는데, 양반제도, 뭐 노비제도, 그 다음에 가거제도, 사치와 미신, 숭배 이런 것들은 이제 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 노비제도 지금 당장 없애자고 주장한 건 아니에요. 노비제도의 점진적인 어떤 폐지를 주장했죠. 폐지. 그래서 이 사람은 노비세전법과 매매를 금지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그럼 노비세전과 매매를 금지하면, 세습과 매매를 금지하면 시간이 남았을 때 노비가 없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노렸다. 그래서 이런 현실 인정하면서 이제 뭐냐면 노비제도 없애는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볼 수 있듯이 무용이나 이익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신분제도는 이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공통적 부정적이야. 근데 당장 그걸 없애기는 그것보다는 기존의 체제를 좀 인정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없애자는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 공통된 주장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소농민 보호정책이 있어요. 이건 안 나왔지만 패전론, 아까 얘기했죠. 동전 쓰지 말자. 패전론 얘기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상공업제 이런 것들, 사창제 실시, 유통경제 발전이 농촌민의 파탄을 우려해서 소농민 보호정책 그럴 때 강조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토지제도를 봤고요. 그 다음 정향으로 보죠. 자, 정형옥은 이제 기출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성호 좌파이던데, 그 성호 우파와 달리 이 사람은 이제 서양의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천주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그 당시 정형옥은 정조 때 등용이 됐죠, 정조 때. 그래서 한동안 정조의 개혁정치를 하다가, 그 신유 그 박해 때 강제 유배됐는데, 그때 한 오랫동안 있어, 한 20년 동안 넘게 있으면서 500여 권의 책을 썼다고 해요, 500권의 책. 그래서 그걸 나중에 여유당 전소도 해갖고 묶었는데, 자, 이 정용이 이제 그만한 책을 썼던 것은 뭐냐면 시간이 남아도라든지, 정용이 만약에 강진의 유배를 안 갔으면 이런 책들을 쓸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강진이 그 유배 갈 때 정용이 그냥 그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이제 제자를 불러들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냐 제자 삼고 하면서 계속 저술 활동, 그 뭐냐면 학술 활동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만들 때도 자기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책을. 그죠? 제자들과 같이 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반적 보고, 제자들 자료 조사하고, 필사하고, 다 이게 같이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다. 그러니까 500여 권의 책을 썼죠. 예.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사상적 특징은, 사상의 역사인식의 특징은 뭐냐면, 중농주의 사상을 조합하면서 또 중상주의가 또 연결돼요. 이 사람의. 그 다음에 18세기적인 어떤 요소도 있고, 19세기적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다 종합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형원은. 자,
그러면 정의당의 토리제도 내용을 이제 볼게요. 보면 여전론과 이제 정전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이제 그 강조했던 건 여전론이야. 여전론. 그래서 이제 여전론은 뭐냐면, 일종의 그 공동생산, 공동분배 방식인데, 그래서 그 마을 단위, 요 여자는 마을 여자죠. 마을 단위 공동 경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여자, 그러니까 마을의 장, 그 이장의 지지를 받고 공동 경작을 하고, 자, 여기에 중에 노동력에 따라서 소득을 분배하는 거야. 자, 요 노동력에 따라서 소득을 분배하는 것은 마을피스라는 어느 단계에 속할까요? 사회주의에 속하죠. 사회주의. 네. 보통 마을피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사회주의 단계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간다 했죠? 공산주의 혁명 단계로 넘어갔다고 했죠? 사회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노동력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는 거야. 근데 공산주의 뭐죠? 필요에 따라 노동력, 소득을 분배하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 단계죠. 자, 그래서 토지는 공동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경제를 하는 일종의 공동농단계를 강조했고요. 경자유전. 경자유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지와 경자라는 사람들이 토지의 경자권을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여전론 안에는 지주제 폐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맡은 건 지주의 폐기뿐만 아니라 신분제 폐기도 내포되어 있는 아주 급진적인 거야. 그리고 능력과 노동에 따라서 소득을 분배하는 근대 사회주의 경제 원리에 접근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급진적인 어떤 그 토지 제도가 여전론이죠. 근데 여전론은 현실적으로 이게 실행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적용도. 그래갖고 현실적으로 이제 뭐냐면 실행한 방안들을 제시한 게 뭐냐면 경세 6포에서 제시한 정전제야. 정전제. 자, 이 경세 6포는 뭐냐면, 포라는 것은 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왕한테 올리는, 정치 건의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경세, 그러니까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정책들을 이제, 관련된 포문도 올리기 위해서 막 썼다가, 기양을 갔어. 그래서 잠시 유보했다. 그래서 경세 6포가 된 거예요. 책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정전제를 주장했는데, 이게 여전히 현실적이 못하니까 이제 그 현실적인 방어 정전제를 주장하는데, 보통 우리가 정전제 하면 무슨 정전제 생각하죠? 맹자의 정전제로 생각하죠. 그래서 두물 정자 해가지고 그 토지의 구별 전제를 갖고 이제 정전을 평소에서 9분의 1을 공존하고 나머지는 이제 경제권을 갖고 나머지 먹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맹자의 정전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맹자의 정전제가 아니라 뭐냐면, 맹자의 정전제를 재해석한 거죠. 재해석한 정전제인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현실적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다 구별하자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먼저 국유화된 토지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먼저 실시하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국유 토지를 바탕으로 해갖고 그때 이제 보유 노동량과 질에 따라서 토지는 차등 분배하자. 그래갖고 이제 8인 가족에서는 100명, 부부 2인 가족 25명. 그래갖고 보유 노동력과 질에 따라서 토지는 차등 분배하는데,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유 토지를 대상으로 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생산된 것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여러가지 수익 사업을 펼쳐가지고 그 여러 이익을 챙기면 그걸 가지고 또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 매입을 하고 또 요 똑같은 제도를 시작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점진적으로 이 국유화가 되면서 지주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걸 노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맹자의 정전제가 아니라 요 정전제가 뭐죠? 맹자의 정전제를 재해석하는 정전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좀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급진적인 것은 사고방식을 하는데, 정치사상에서 보면 천자 추대설을 이제 강조하죠. 천자 추대설은 뭐냐면 그 항조의 사상과 좀 유사한데, 항조의도 그 항제가 무능하면 뭐라고 했죠? 가치로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왕이 무능하면 뭐냐? 그냥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참 급진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들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한계도 있어요. 무슨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 요때 이제 그 교체 주체, 백성의 정치 주체는
아니 정치의 주체는 누구를 인정했냐면 사대부만 인정했어. 사대부만. 그래서 백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백성은. 이거는 뭐 항조위도 비슷하죠. 항조위도. 천재 추대설, 교체설 이런 것들 주장을 했는데 요거는 뉴스와 항조위 사설과 유사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회론을 주장했어. 기회론. 기회론은 그 뭐냐 기술 중시역 있는 건데 이제 그 인간이 뭐냐 짐승과 다른 것은 뭐 때문에 다르다고 해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것들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하늘이 날짓승과 길짓승 발톱을 주고 뿔을 주고 단단한 발꽃과 예리한 이빨을 주고 여러 가지 독도 주어서 각각 저하고 싶은 대로 하겠는데 사람은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사람은 다른 거 다 없어도 뭘 가지고 있죠? 지혜로운 생각과 교묘한 국민을 가지고 있다. 국민이라는 건 뭐냐?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회. 그래서 이제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것은 기회 차이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기술을 되게 강조했는데 이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수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배다리들을 이제 건설했죠. 주교. 주교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정조가 파송을 행치할 때 한강다리에 주교를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 했느냐 맞느냐. 그냥 이게 어디 있냐면 그 정약용의 그 행장에 있거든요. 근데 정약용 행장은 좀 믿을 게 못 된 게 행장 자체가 뭐예요? 죽은 사람들 억지로 좀 좋게 쓰고 하나의 꿈을 넓게도 막 가장 쓴 거기 때문에 좀 믿기는 힘든데 일단은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원성 축조에 뭘 아주 거중기 동로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볼 수 있는데 거중기는 이제 정약용 처음 개발한 건 아니고 그 고금독성 집성에 실려 있는 거예요. 장 따뜻이라는 사람이 기기도성이라는 걸 참조해갖고 그 소연세자가 가지고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갖고 이제 사용했는데 수원성에 그 건축할 때 거중기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돼요. 거중에 딱 한 대 사람이 있으니까 상식적인 거고 그렇게 이제 하지만 하여튼 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 요런 것도 기회론을 주장했고 이 사람은 이걸 외에도 책도 되게 많이 썼어. 그래서 보통 그 저희가 삼부작 있죠? 삼부작이 뭐죠? 지방행정개혁을 주장한 목민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과 지방의 정치개혁. 그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뭐죠? 경세유포. 아까 그 정정제 관련된 부분은 경세유포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형정. 그 형정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그 어떤 형벌을 처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한 흥신서. 이런 것도 있어. 이걸 삼부라고 하죠? 목민신서. 아니, 1부 2서 돼갖고 이제 3부라고 했는데 목민신서, 경세유포, 흥신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원론, 탕론 그래서 천자교체사회 같은 걸 주장하고 있죠? 여기 탕론에도 이제 나오고요. 그 외에도 이 사람은 또 의학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의학과 관련된 책도 이제 그 썼죠. 그 유명한 책이 뭐예요? 마가이통 들어보셨어요? 네, 마가이통. 그래서 그 마가이통에 보면 이제 홍역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홍역. 네, 왜냐하면 그 정약용이 예전에 이제 어릴 때 홍역을 앓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역을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왕실 종친 중에 그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의 경험담을 적은 치료담은 마가이통 있고 그래서 그 마가이통에 이제 뭐냐면 또 부록으로 신증 중독 기법이 있어요. 신증 중독 기법이었고 이제 그 홍역과 함께 그 당시에 이제 유아상원에 잘 낮췄는데 천연두가 있어요. 그래서 신증 종두기법에서 천연두에 대한 어떤 그 치유법, 종두법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 종두법을 소개하는데 종두법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두창법 있죠? 두창, 아니 우두법. 이 우두법이 이때 처음 소개한 거야. 그러니까 부활할 때 우두법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어. 우두법. 그래서 이제 이 우두법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이 천연두와 관련된 이런 신중 종두기법이라는 마가이통의 부록에 적어놨는데 왜냐면 이제 그 정약용이 그 애가 몇 명 있었는데 한 세네 명이 그 뭐냐면 천연두도 죽었어요. 천연두. 그래서 천연두에 이제 뭐냐면 상당히 치료에 많이 관심을 가졌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근데 뭐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뭐 기추가 관련된 부분들만 정리를 했고 되게 이제 기추와 관련된 부분들 나오면 어떤 게 나오면 토지제도가 나요. 토지제도. 정전제하고 여전제, 특히 여전제 부분이 많이 났거든요. 여전제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게 뭐냐면 이제 이용호생 학파인 중상주의 넘어갈게요. 중상주의. 자, 이 중상주의는 이제 중동주의보다 좀 시기 좀 늦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넘어가는 이제 사상인데, 자, 이 이용호생 학파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지 소유 문제를 농업기술 발전 통해 생산을 증대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다. 이거 생산력 증대를 통해 농민생활 개선, 상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고, 직권 노동 세력들이 주장했다는 게 특징이야. 물론 이제 여기는 노동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거기 이 사람들 이제 홍대현, 박지원, 박재가 뭐 이런 사람 다 노동 쪽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노동인이라서 정치 참여 안 했어. 그래서 대표적인 박지원 같은 사람은 이제 노동의 건벌 집안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그냥 과거 시험만 봐도 이제 합격시켜 주겠다 했는데 거절했죠. 그래서 거의 벗어 안 하다가 말년에 그 지방 현관 정도 하는 요 정도 하고 그것도 떼어치고 나왔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유수원을 볼게요. 자, 이 유수원은 그 상공업 중시 개혁의 선구자예요. 이게 이때 이제 이 사람은 영조 때 사람인데 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 시기적으로 좀 앞서 있는 사람인데, 18세기 초반에 중반 때 사람인데, 요 사람은 보통 다른 그 중상주의 학파들은 노론 쪽이죠. 근데 이 그 유수원은 노론 세력이 아니라 그 소론 출신이야. 소론 출신. 좀 약간 특이한 건데. 근데 이제 소론 출신인데 그 뒤에 있는 북학파 생각과도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책이 유명한 우서가 있죠. 우서.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 문물을 지금 비교해서 전반적 개혁안을 제시했던 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그 농업론을 이제 보면요. 그 토지개혁 개혁보다는 농업의 상업적 개혁과 뭐 기술 혁신을 되게 강조했다. 우서에서. 그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에서. 그래서 농업의 상업적 개혁과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제도에서 되게 혁신적인데, 문벌 폐지를 주장했고요. 과거제도, 학교제도, 관리등용제도를 개선하려고 이제 개선을 주장했죠. 신분이 아니라 재질에 따라서, 자질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기용하고, 선비단 신분제도를 주장하죠. 선비단 신분이 아니라 직업 관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혁신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공사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홍대원 부동. 이제 홍대원,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 이제 무슨 학파라고 하죠? 연합학파라고 하죠? 연합학파. 누구에 몰렸단 거예요? 연합박지원. 그래서, 박지원을 중심으로 이제 학파가 이제 형성이 됐어. 근데 이제, 여기에는 박지원이, 이게 그 뭐냐면, 선두주자,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으로 얘기하지만, 나이를 따지자면 홍대원이 좀 많아요. 근데 홍대원은 좀 소극적인데 많아서, 박지원 상당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박지원을 중심으로 연합학파가 되겠는데, 이 홍대원과 관련된 부분이 박지원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기출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문제 나왔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홍대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는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18세기 중반, 1765년에 청나라와 그 사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임하결로 경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의사문답이라든지, 담원 연기라든지 등등을 썼죠. 특히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게 의사문답 관련된 책이 나왔는데,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임하경련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분전제를 주장했어요. 분전제. 보통 중상주의 학파들은 토지제도를 별로 언급하지 않는데, 이에 관해서 홍대영은 분전제를 주장했다. 그래서 성인 남자들에게 이견의 토지를 지급했다. 지금은 이제 주장했고, 병농일체 군대 조직을 이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놀고 먹는 선비들의 생산활동 중사, 교육 인재 등용 등을 이제 사회개혁을 주장했는데, 이들도 그 일반 백성도 뛰어난 사람은 있으면 뭐죠? 이 사람들 뭐냐면 관리시켜주고, 선비 자식들도, 선비 자식들, 양반 자식들라도 뭐죠? 무능하면 뭐죠? 농사 지켜라.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의사문답이라는 책 있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북경 여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판타지와 이제 약간 자기 의견을 이제 겉에 소설책 형식으로 썼던 것이 의사문답인데, 그 북경에 가면, 북경 여행하는 가정에 음유산이 있어요. 음유산. 그 오녀산성 아시죠? 오녀산성. 그 부근에 음유산이 있는데,
그 의무유산에 누가 있냐면 시용이라는 그 숨어있는 현자가 있어. 근데 조선의 학자인 허자가 그 의무유산에 있는 신원 보고 찾아보고 그 신원과 허자 사이에 대안을 적어놓은 것이 뭐냐면 의사문답이야.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일종 소설이야, 소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뭐냐면 그 홍대용의 어떤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서양의 과학 사상들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주 모아놓은,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의 특례 불가다. 그리고 또 뭐냐면 지구가 이래 자체적으로 회전한다. 이걸 뭐라고 하지? 지전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리고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해지지 않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이거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를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 책에 있냐면, 요, 그, 의사문답에 있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추가하자면 이 사람 또 천문학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농수각을 만들어갖고 그 집안에 자신의 호수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인공섬을 만들고 농수각이나 정자를 세워요. 거기에서 뭘 가르쳐야냐면 여러 가지 뭐 천문기구를 갖다 놓고 천문 형상들을 가르쳐냈어. 그건 지전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집안에 호수가 있고 그 안에 인공섬까지 만들고 그러면 이 집안 그 홍대영이 살았던 집이 상당히 부자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강남 좌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 좌파. 그 다음에 박지원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연안학파의 이제 뭐냐, 주도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노동 경화사족 출신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끝발리는 가문 출신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의지만 있으면 그냥 대신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거 시험 한 번 받긴 봤는데,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뭐 안 쓰고 나올 뻔인 거야. 이름만 썼어도 뭐냐면 합격했네. 거의 평생 동안 처사로 지냈어, 처사로. 그냥. 그러다 말년에 이제 그 뭐냐면 잠깐 현관버스 하고 이제 막 그것도 약간 말고 이제 말았던 사람인데, 그 이 사람은 이제 그 비록 버스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언급한 홍대영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덕무, 유독공, 뭐 박재가 이런 사람 다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 무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연안학파라고 해요. 연안학파.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서들을 보면 박재의 저서의 이제 대표 중에 보면 이제 간홍서초가 있죠. 간홍서초. 농업생산에 항상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기춘에 언급했던 연화일기가 있어. 연화일기는 뭔 책이냐면 그 연화라는 것은 이제 어디냐면 청나라에 보면 연화성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내몽구 자치구에 있는 곳인데 연화에 뭐가 있냐? 연화 이궁이 있죠. 그래서 청나라 황제들은 그 여름 때, 겨울 때 잠깐 어디가 있어? 연화에 가 있고 거기서 휴식을 하는데 이제 그 박지원도 그 사절단 이제 청나라 이제 사절단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버스를 있어야지 가거든요. 그래서 하급 관리가 아니라 이제 하급 그 뭐냐면 아졸, 그러니까 하급 무인 신분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북교에 갔다 왔더니 북교 도착에 청나라 황제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연화에 있대. 그래서 연화에 가가지고 그다음 연화 풍경과 그다음에 이제 그때 청나라 그 권룡제였거든요. 권룡제 모습들, 그다음에 이런 판체라마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 다 그려낸 거야. 그래서 요 북경을 왔다 가서 북경까지 연화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여행 경로들을 적어 놓은 것이 뭐냐면 연화 일기예요. 되게 유명한 건데, 그래서 연화와 관련된, 연화 2궁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 측 사서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 연화 그 1급밖에 없어. 그래서 중국사 연구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기록인데, 여기에 뭐 그 여러 가지 또 그 얘기도 많이 적어 놨죠. 뭐 양반전, 허생전, 호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적어 놨는데, 자, 뭐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뭘 강조했냐, 수레와 선박을 이용을 강조했는데, 수레는 이제 그 중국에서 많이 사용했어. 청나라 때, 명청시대 때 많이 했는데 우리는 수레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 이게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 고구려 때도 수레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상하게 그 수레는 뭘로 운반하죠? 말과 소로 운반하죠. 소로 이제 수레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조선 쪽이 때 명나라에서 말을 욕을 너무 하니까
만을 이제 뭐냐면 증식을 안 시켰어. 필요한 건 군사적 요구에. 그러다 보니까 만이 끄는 수세가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주로 지게 있죠. 지게. 지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마를 사용했어. 이게 좀 이상, 수해상으로 되게 많은 것을 끌 수 있는데, 근데 육상교통로가 상당히 미비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해상교통로는 뭐 큰 배 같은 걸 실어가지고 운반했는데, 딱 하역하고 나서, 그 목적지 가려고 하면 뭘 해? 지게를 지거나, 이런 거예요. 지게를 지는 게 한계가 있잖아. 수해 심으면 많은 걸 신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류교통이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물자가 유통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여가 그를 위해서 강변에 그 해변가에 있는 바닷가에 사는 분은 젓갈 있는 것도 남아둔단 말이야. 심지어는 갖다 버려. 근데 저쪽 상고에 있는 사람들은 젓갈을 어떻게 먹을 수도 없어. 그럼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겠어요? 수레 같은 이런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간접자본들, 도로망, 그 다음에 이제 운송시설, 이런 것들 부족 때문에 이 물자 유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청나라가 그게 잘 됐다는 거죠. 청나라 보고 이제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화폐 유통의 필요성. 그래서 이제 전황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또 보고, 그래서 유영호, 유성호, 박재가 함께 화폐 유통의 어떤 긍정론을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양반제도와 문불제도 비생산성을 비판해요. 자신이 양반이고 또 건번이면서도 양반제도 비판, 신분제도 비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놀려다니는 사람들 보면 양반직 귀수도 있는데 또 밑에 있는 그 하인들도 잘 놀아요. 거지들과도 잘 놀고 소통이 잘 돼.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하면 하인들도 친구 삼아 이제 놀고. 연하일 기면 하인들 얘기도 되게 많아. 그리고 상당히 뭐냐면 격의가 없다. 소통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문재인 같은 스타일이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박정우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고. 이 사람은 좀 그 함식을 잘 안 지었다고 해요. 산문을 되게 좋아했고 한식이죠. 한식을 왜 안 지었냐? 세 편밖에 안 남겼는데 한식은 양반의 진표야. 그 양반들이 자기가 어떤 신분적인 어떤 우위를 내세우면서 한시를 썼거든. 시라는 거 그 당시 사주 변년체 가지고 딱딱 맞췄어야 했는데 일반 평민들은 못 써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산문체들 많이 썼어. 소설체, 열알기, 양반전, 호질, 허생전 이런 것들 다 누가 쓴 거야? 예? 네? 박제일 쓴 거죠? 그래서 그 양반전, 호질 보면 양반을 그냥 풍자 맞죠. 사회 부조의 비판들. 호질,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중상론과 그 다음에 중상주의 뭐 해무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근데 이상한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야. 그래서 뭐 헌화서울 그 아시죠? 헌화서울. 예. 그 누구의 그 누나죠? 그 유명한 허균의 누나잖아요. 예. 그 글도 되게 잘 짓고 시도 잘 짓는데 그 헌화서울의 이제 시집이 그 중국에 널리 유포됐거든요. 조선에는 없는데. 근데 북경에서 그걸 보고, 아녀자가 어떻게 이런 시를 짓냐. 홍준표 얘기처럼, 아녀자의 역할은, 설거지하고 부엌이라는 게 천상, 하늘에서 주어진 건데, 이런 글을 썼다고 하면 막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과 그 홍준표의 어떤 반쪽을 이렇게 닮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그 박지원이다. 그 박지원의 그 손자가 누구였죠? 그 유명한 박규수죠. 네, 박규수. 그래서 개화판 3비조 해가지고 나왔던 박규수.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박재가가 있어요. 박재가. 박재가는 박지원 제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서울 출신이죠. 그래서 정조대에 이제 또 등용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저서가 북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목별로 시대별 당면한 문제를 논하면서 청의 문물 도입 및 부국 강조를 강조하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제 뭘 강조하냐면 삼국 발달 도모하기에서 청나라 통상을 강화하고 수대 송박 등 이용하고 특히 벽돌을 이용하는 걸 강조해. 벽돌. 예. 벽돌은 중국에서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벽돌 같은 거 신분제 타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몰라도 벽돌은 수원성 그 축소 때 축조할 때 일부 구간은 이제 공신동 부분은 벽돌을 쌓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반영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전압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소비를 강조한다. 그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물과 관련된 비유죠. 그래서 비유권대 재무는 대체로 산과 같다, 우물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계속 말려버린다. 그래서 계속 그 조선시대 소비만, 그 생산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제 전역만 강조했는데 전역가 나오고 막. 근데 소비를 해야지 뭐냐면 생산을 계속할 수 있고 경제가 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비교했죠. 우물을 써야지만 물이 차온다. 그래서 이제 소비를 강조했다. 오늘날 말하면 케인즈학파 비슷한 그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박재관은 이제 뭐 그 외에도 여러 주장을 했어요. 뭐 그 당시 이제 양반 상업종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3인중 산업공산 중 상인이 제일 중요시적이고, 개국통상도 주장하고, 좀 시대를 좀 앞서가 있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실사구실학파가 있죠. 이 실사구실학파는 그 19세기 때 전반에 등장했던 학파들인데, 이 학파의 특징은 이제 경서및 금서 고전 같은 고중을 연구하는 건데, 김정일을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된 학파가 그 뭐냐면 실사구실학파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까 대동여지도 말할 때 김정이라고 했어요? 김종우라고 했어요? 김종우인데 제가 김정이와 김정은 계속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자문하는데, 하여튼 김정이를 중심으로 해갖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제 실사구실학파의 특징은 유교 정치의 도덕성을 회복하면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부국강걸 또 주장하는. 그런데 이 실사구실학파에 이제 담당했던, 주장했던 사람들이 되게 뭐냐면 경화사족과 연결해요. 경화사족들. 그러니까 이 경화사족의 특징이 뭐냐면 고중화 그 자체만 즐기는 거야. 경세적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 전반적으로 볼 때. 근데 여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일부만 적용을 해. 그러니까 일부 서유고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뒤에 있는 이제 김정이나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최한기. 이런 사람들은 그 뭐냐면 일부야, 일부. 경세적 문제, 뭐 현실 문제 개혁 관련된 부분은 일부고, 전반적으로 이 실사구시학파들은 그 뭐냐면 그 뭐라고 할까, 현실 문제는 별 관심이 없다. 고중적인 측면만 강조를 했죠. 예. 네,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중에 이제 그 보면 서유고를 볼게요. 서유고. 예전에 공공연 기출문에 나왔던 거, 2000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저서가 대표적인 인원경제지, 그 다음에 이제 의상경제체 그런 건데, 인원경제지에서는 조선후기 때 농업경영, 기술혁신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영 분홍원리를 제시를 했다. 그래서 임노동자 중심으로 해갖고 어떤 구상 지주제를 이제 체결했다. 그래서 농촌 우주와 문화생활 확산 등을 이제 뭐냐면 그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게 임원경제지와. 그래서 임원경제지는 농업 전문서예요. 근데 종전에 그 농가 직성이라든지 농사 직설과 달리 그 주도 농법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그 농법과 그 농업 경영, 그 지주제의 어떤 개혁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혁신적인 농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위상경제책인데, 위상경제책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그 둔전제죠. 둔전제. 그래서 정조의 개혁 정치 중에 하성부군에 대유돈을 농장을 만들었죠. 대유돈이나 농장을 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국가 중심의 어떤 시범농에 둔전을 설치하자. 그래서 이때 둔전이라는 것은 군둔이 아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통 농경일치 군둔 얘기하잖아요. 그게 민둔이에요. 민둔. 그래서 민둔을 설치해가지고 요기를 통해서 혁신적인 농법과 농법을 확산시키고 경영 수익을 올려서 국가 재정을 보충하자. 일종의 국영농장을 이제 주장을 했죠. 거기서 그리고 이 군둔에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민둔에 일하는 국영농장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부민들을 참여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부민들. 그래서 이 부민들을 참여시켜서 이걸 둔전민 그 임명해서 둔전장 임명하고 그 둔전민들에게 농업기술 전수하자. 그래서 오늘 예전에 새마을농처럼 그 국영농장에 부민들을 참여해가지고 이들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쳐 준 다음에 이들이 또 각기 고향을 들어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다른 농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 다음에 둔전민들은 그 임노동자들과 유민으로 충당해서 어떤 국가재정도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둔전의 주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오늘 남은 문제는 일자리 창출 정책.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공공 분야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때 공공 분야 토지죠. 네. 토지를 이제 민간에 맡긴 게 아니라 국가가 이제 농장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거기에서 이제 둔전 그 뭐냐 부민들을 똘만똘만한 부민들 모여갖고 둔전가 임명해갖고 이들 또 전국적으로 또 파견해갖고 둔전민들을 또 고용하고 이 둔전민들은 유민이나 인노동자들을 고용해갖고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서유기의 둔전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건 뭐에 영향을 받았어요? 정조의 하성 부근에 있었던 그 시범 구역 농장이었던 대운동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받았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한전론하고 이제 둔전제가 있는데 한번 각자 이제 비교해 보세요. 요거는. 자, 그리고 한전론은 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 이익이 주장했던 건데 중농주의 학파이기 때문에 주로 토지 분배에 관심이 있고 둔전론은 좀 그 토지 분배보다는 농업 생산력, 농법 개량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한기를 볼게요. 최한기. 자, 최한기는 이 사람은 이제 서경덕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야. 네, 서경덕의 영향을 받았고, 서경덕 사상의 기중심 이론을 서양의 과학기술과 접목시켰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독특한 기천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개성에 살았어요. 개성에 살았고 되게 부자야. 이 집안 되게 잘 살았던 집안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진사만 급제하고 그 관리는 안 했어. 예. 양반 신분을 유지하고 진사만 급제하고 관리 안 하고, 평생 동안 책만 읽었어요. 네, 책을 되게 좋아했고 특히 서양 과학 기술 관련된 책들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유희창에서 책을 막 사들였어 국경에서. 네, 그래서 나중에는 책을 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가사를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등학교 그 오막집에서 고독사 당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과학 저서를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이제 만든 그 저서했는데. 그 책들을 저술한 그 문지 뭐냐면 명나무 총서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보면 강학이나 파동이론, 기온의 측정, 우주체계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지구 전원이라든지 뭐 그런 책들을 이제 저수해서 그 해북도지나 그 다음에 영화지를 정해요. 해북도지 영화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모운동의 선구적인 책들이죠. 중국의 개화정책에. 그래갖고 이걸 정리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 과학기술도 뭐 지동설도 소개하고 네, 이렇게 이제 했다. 그 다음에 상업관 상업촌 시상을 비판하고 상업발달 여부 민생 집결의 역사하고 통상 개국통상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최한기 사상은 종전의 그 서경대 기천학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사람은 또 경험주의 천학을 강조해 유기도를 강조해 유기도 오직 이 세상은 이제 뭐냐면 기가 중심이다. 니는 부수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기라는 것은 오직하든가 신성론적인 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 법칙, 이런 것들. 그리고 19세기 때 그 유기론과 유리론 있죠. 19세기 때. 그래서 유기론은 기를 중심으로 해서 니를 부수적으로 보고, 요게 봐서 니는 저기 그 유리론은 뭐예요? 니를 강조하고 기는 상당히 부수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리론과 주리론은 달라요. 주리론과 주기론은 비등하게 보는데, 니와 비등하게 보는데, 상대적으로 주의는 뭐야? 니를 강조하는 거고요. 주기도는 니와 기는 비등하게 보는데, 상대적으로 뭘 강조하는 거죠? 기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론과 이제 좀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하여튼, 최한기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경구라는 사람인데, 이경구는 이제 그 오주연무 장정상으로 백과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백과사전은 상당히 근대사상사에서 되게 강조되는데 왜냐면 지식이 많아도 이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대적인 어떤 사상을 체계화시키는데 백과사전 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디디도나 이런 것도 백과사전 이런 것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뭐 고공도술 집손도 일종의 뭐예요? 백과사전이죠. 그래서 근대사상 징표로서 강조하는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오주연무 장정사고 또 백화사전 같은 책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좀 강조해서 이제 부각을 시키는데,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같은 동양 정통 사상의 실용과 서양의 실용적 학문을 수용해서 동서양 문명의 어떤 형의학적 체계,
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기술 운명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죠. 자, 그래서 오주영문 장편사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카스테라 있죠? 카스테라. 카스테라. 일본에서 이제 나가사키에서 이 사람이 카스테라 그 빵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실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대첩에 보면 이제 하늘을 나는 비차라는 게 있어. 비차. 이런 것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내법기라고 정전기 발생장치도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다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실사 구시학파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봤고, 관련된 그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119페이지 풀어볼까요? 119페이지. 119페이지 23번 문제. 자, 가해 토지제도 명칭을 써보고, 가와 중국의 군전체 차이점을 살펴보시오. 또 이가 가를 비판할 이유를 말해보고, 대안으로 제시한 토지제도를 내용을 두 주인에 쓰시오. 자, 경세치유학파 선구자인 유용은 방계 속에서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토지제도 개혁이 중요시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전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실현하지 못하니까, 정전제 이상을 신은 군분정신을 살린 뭘 주장했죠? 균전제를 주장했죠. 균전제. 예. 그래서 23번에는 명칭 균전제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그 차이점, 중국의 균전제, 당나라 균전제 차이점을 이제 보면, 유형의 군토지 국유제 전제로 해서 농민 장제에 1경의 토지를 지급하고 선비와 관리들에게 2경, 12경의 토지를 이제 차등 지급하는, 그러니까 선비와 관리들 좀 우대하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가 주장한 군전제 신분에 따라 토지 지급을 차등을 주자는 것이고 말 그대로 군전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군전제는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두, 연령 일정한 연령이 되면 지급하고 한수하는데 그런 내용의 군전제가 아니라는 거야. 신분에 따라서 토지 지급하자. 이렇게 이제고 이런 것들이 군전제고요. 그다음에 그 이에게 그걸 비판한 이유가 뭐냐? 유형의 군전제 급격한 개혁이다. 왜냐하면 이건 토지의 국유화를 전제로 한 거잖아. 근데 이게 현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토지의 지주도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전진적 개혁을 하자. 이게 뭐냐면 한전제죠. 그래서 한전제는 그 하한선을 정하죠. 영업전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한 가오당 생활 유지하는 필요한 영업전하고 그 안에서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토지가 균등화될 거다. 소유 균등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한전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지도서 446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에 이제 보면 유형과 이의 토지제도 개혁론이 있죠? 이 부분.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다음. 네. 조선 후기 농업에서 중요한 생산 관계는 지주전원제가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시기의 실학자들은 춘추전국 시대의 유학에서 제시한 왕도 정치론을 조선 후기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정전제의 정신을 살린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경세치유학파의 선구자인 유영원은 방계수록에서 국가체제의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는 선수시대에 시행되었다는 정전제의 이상을 살리는 방향에서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유영원은 토지국유제를 전제로 하여 농민장정 1인당 1경의 토지를 지급하고 선비와 관리에게는 2에서 12경의 토지를 차등 지급하자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균전제는 신분에 따라 토지 지급의 차등을 두자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의 균전제는 아니었다. 유영원의 실학사상을 계승하여 경세치유학파의 실학을 크게 발전시킨 이익은 중국의 정전제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고 유영원의 균전제는 급격한 개혁으로 그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 대신에 이익은 유영원의 제시한 것과는 또 다른 균전제인 한전제를 주장하였다. 그의 한전제는 한 가오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토지를 영업전으로 하고 그 밖의 토지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익이 주장한 한전론은 아무리 가난한 농가라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영업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팔지 못하게 하는 점진적인 토지제도 개혁론이었다. 예. 자, 그 다음에 24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예문 중에 틀린 내용을 바르게 고쳐 쓰고
정전을 주장하기 전에 주장했던 토지 제도의 내용을 세주인에 쓰시오. 자, 정영의 정론보다 약 20년 후인 순조 때 기한사회를 하는 동안에 저도 경세유포에서 전전제를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정전을 형성하고 그 중에 9분의 1을 공존하여 만들어 조세를 충당하고 나머지 농민들에게 분배하자는 것. 이거 틀렸죠? 왜 틀렸을까, 이거는? 이거는 그 정영의 전전제가 아니라 이거는 맹자의 전전제죠. 정영의 전전제는 재해석된 전전제죠. 예. 그래갖고 재해석된 전전제의 내용을 쓰시면 돼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맹자의 전전제가 아니라 재해석된 전전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재해석된 전전제는 이제 그 밑에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답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정제 주장하기 전에 주장했던 토지제는 뭐죠? 여전제죠. 그래서 30개의 가구를 1년으로 하고 마을의 주민이 여장의 지휘 아래 공동경제하고 노동력에 따라서 소득을 분배하는 제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25번 문제 볼게요. 25번 문제. 자, 다음은 시작제 노비제도 비판이다. 가와 나의 주장 인물 써보고 나의 인물이 제시한 현실의 노비제도 개선 방안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가는 보면 임금을 하늘을 대신하여 사람을 다스릴 것이며 나라도 우리나라도 백성도 우리나라다. 자, 어찌 그 사이에 따로 노비가 만들어져서 우리 백성들 해롭게 할 수 있겠는가. 자, 이거는 누가 주장했냐면 유영원이 주장했어요. 유영원. 그래서 유영원 같은 경우에는 그 노비 세정법이라든지 노비 종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노비제도를 비판하고 노비제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우리나라 노비법을 일찍이 천하에 없었던 것으로 한번 노비가 되면 대대로 그 개혁을 받게 된다. 자, 이거는 누가 주장을 했냐면 그 이익이 주장한 거죠. 이익도 6존에서 그 6가지 그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죠? 노비제도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이익이나 유용은 공통적 원인은 당장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갖고 점진적으로 폐지하자.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나인문의 이제 그 현실적인 그 계속 방안은 뭐냐면 노비제도를 현실적으로 폐지하지 못하는 매매나 세전은 금지시키자. 매매나 노비매나 세전은 금지시키자, 이렇게 주장했죠. 자, 그거 이제 유용의 노비제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나왔어. 기억나세요? 일천 직천체 해갖고 나왔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노비제도 그 사료 있죠? 그 유용한 노비제도야. 노비중국법 관계수 사료가 나왔는데,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요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 PC냐면, 그 뒷장인데, 447페이지. 자, 거기에 유용과 이익의 노비제도 비판 관련된 부분이 있죠?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한번, 예. 유용원은 노비제도에 대하여 깊이 고찰하고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며 나라도 우리 나라이고 백성도 우리 백성이니 어찌 그 사이에 따로 노비를 만들어서 우리 백성을 해롭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노비제도를 비판하였다. 그는 본래 죄를 범한 자를 노비로 만든 것이 노비제도의 기원인데 죄를 지어 노비가 된 자라도 그의 후사에게까지 형벌을 주어 노비로 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여 노비 세습 제도의 과학함을 비판하였다. 이익은 우리나라의 노비법은 일찍이 천하에 없었던 것으로서 한번 노비가 되면 대대로 그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노비 제도를 비판하였다. 그는 노비 제도를 현실적으로 폐지하지 못한다면 매매하는 일만이라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익은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 악배로 노비 제도, 과거 제도, 양반 문벌 제도, 기교,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을 지적하였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6번 문제 볼게요. 자, 26번은 이제 홍대영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홍대영 보면 이제 그들의 우주가 뭐 지전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도 신분제도를 비판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홍대영을 쓰면 되고, 그래서 그 신분에 상관없이 자진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교육받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했지만 신분제도를 폐지를 주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거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대영도 신분제도 폐지 같이 주장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게 몇 페이지야? 4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 유수원과 홍대영의 신분제도 개혁론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성공호 중식비용론의 선구자인 유수원은 농부를 개최하고 학교제도, 과거제도, 관리금융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이단 그의 주장은 산업중성의 직업제품 등화와 전문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에 대해 국악과의 홍대웅도 문과제도의 실패를 주장합니다. 홍대웅은 양반들의 가난에도 다른 생각을 종사하지 않는 비판하고 열거먹는 유리의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사회평등 원칙을 바탕에 깔고 있는 사람평가 때문에 신분이 아니라 재능과 학식의 예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비천의 신분이 인도적으로 무착됐으면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의미가 뛰어넘게 보여지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홍대웅은 사회평등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주장을 되지 못하였다. 예. 그 다음에 27번 같은 정영웅은 정영웅의 중농주의자면서 중상주의적 어떤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저는 상호지능론 이렇게 세 가지 쓰시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볼게 뭐냐면 이제 딱 보면 상업세에 대한 증수를 목적으로 그 세무관서 성진이 증수한 건 증세를 얘기한 증세. 예.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기업세를 더 내자는 거야, 기업세. 예. 그래갖고 기업세를 이제 증대해갖고 이제 있고, 두 번째는 중국부터 그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 이용감을 설치하자. 그다음 그 당시 이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전환이죠. 전환의 해결책으로서 이제 뭐냐면 동강과 철강에 대한 억제 정책을 정부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는 거. 그러니까 복합파의 주장은 상당히 많다. 상공진흥론은.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447페이지. 문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동무, 이동훈 등 복합파 실학자들은 서울이 도시적 분위기에서 성장하며 가면서 성공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공업 지능 기술 혁신 처음의 선진과학기술 수용 등을 적극 기반하였다. 이들은 상공업 지능을 통한 기술 광경을 중시하고 화폐의 유통과 수량의 이용, 선박을 이용한 대외부양의 확대, 시장 상인들의 금난 전권 폐지를 통한 상업의 활성화, 수공업과 방업의 발달 등을 주장하였다. 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도 특권상업 및 내정여섯의 상업활동을 반대하면서 상업세에 대한 징수를 목적으로 세무관서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또 정약용은 중국으로부터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용감을 설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동강과 철강에 대한 억제정책을 정부가 완화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2페이지 33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그 정영웅은 이제 그 책에도 기회론이라는 책 있죠? 그래서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자, 그 정영웅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술의 개발을 앞장서서 노리겠다. 이 기회론에서 그걸 주장했죠. 정조는 이제 청나라부터 5천여개 고군도성 집서를 사들였는데, 정영웅 그 책 속에 있는 무슨 책? 거기에 이제 들어갈 말은 그 책 이름은 그 기기도선이죠. 기기도선을 참조를 해갖고 거중기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원화성을 이제 축적하는 큰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주교 같은 것들 한강 건널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정영웅 상대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이런 내용들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450페이지 한번 보세요. 뒤에 좀 있는 건데. 5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정영웅의 그 관련된 내용이 있죠. 정영웅 거중기 구안,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정영웅은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고 확신하고 기술의 개발에도 앞장서서 노력하였다. 정조는 처음으로부터 5천여 권의 고중도서 집서를 사들여 왔는데, 정영웅은 그 속에 있는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제작하고 한강에 가서라 배달이를 설계하였다. 기기도서는 청해 온 선교사의 태랭 장이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하여 쓴 책이었다. 정약용이 제작한 거중기는 정조 때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한강에 가설한 배달이는 정조가 수원에 가고 올 때 안전하게 한강을 건너는 데 이바지하였다. 화성 축성 공사를 기록한 화성성역일기에는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만든 일기에는 국가의 여러 행사인 왕실 훈인, 국장, 궁궐 건설 등의 퇴실 보응안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행사의 주요 장면과 구부, 복시의 건축 양식 등을 그림으로 그린 책을 말한다.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약간 주제도 보도하지만 앞에 이제 34번은 그 제가 문체반중운동 얘기했죠. 그 문체반중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체반중운동의 정치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 정조 자신이 추진했던 개혁정치에 대해서 노동 벽파의 반발을 무마하고 또 누구를 보호하게 한 거죠? 남인들을 보호하는 거죠. 남인들 그 천주교를 많이 이제 믿고 또 호의적이니까 그다음 일종의 물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계 신학과 의학적 의학과 농성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선 이제 그 한 타임 정도 다 끝나고 복번은 근현대사 넘어갈 거예요. 근현대사 부분을. 예. 그래서 이게 있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